11호 해야 되는데 11호는 아직 안 했네요. 자, 배웠던 것들인데 보겠습니다. 오케이,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? 일단 알파벳부터 S-U-N 그렇죠. 어떤 소리 나죠? 그렇죠. Sun이죠. Sun. Sun. 그럼 S는 무슨 소리 낸 거고? U는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가 뭐가 있었는데? 내 이름을 불러줘. U 대표 소리. U 빈 빠졌어. 여기서는 그 다음에 N은 N 합치니까 그렇지. Sun. Sun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일단 알파벳 불러줘 볼까요? Q야 Q. P는 이거고 Q야 Q. 네. Z. Q-U-I-Z. 오케이. 그래서 얘가 어떤 소리 나냐면 퀴즈. 뭐라고요? 퀴즈. 자, Q는 항상 U랑 함께 다니면서 쿠 소리를 내. Q는 혼자 안 다니고 항상 누굴 데리고 다닌다? U를 가지고 데리고 다녀. 그래서 둘이 합쳐서 뭐가 된다? 쿠가 되는 거야, 쿠. 얘는 뭐가 됐다? 쿠. 그 다음에 I는,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가 있는데? I, E, 여기서는 대표 소리 E가 된 거야. 그 다음에 Z는 Z 합치니까 Quiz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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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알파벳 Q. Q-U-I-L-T죠. Q-U-I-L-T는 어떤 소리 낼까요? 자,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지? 그러면 여기까지 뭐가 된 거예요? Q랑 E 됐으니까 Q. 그 다음 L은 무슨 소리 내고? L. T는? 그럼 합치면 quilt. quilt. 뭐라고요? quil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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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quilt. 얘는 뭐였지? quiz. 얘는 quilt. quilt. 다음 얘는 뭐가 됐던가요? 알파벳부터 읽어주겠습니다. A, S, E, A. 무슨 소리가 됐죠? 뭐라고요? C. C. 그래서 S는 그다음 EA는 뭐가 된다 했더라? E나 A가 된다 했어. EA는 각자 따로따로 소리 나는 게 아니고 둘이 힘을 합쳐서 뭐나 뭐가 된다. E나 A. 여기서는 그래서 합쳐서 C. C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알파벳 R E. 자, B 하고 D 하고 P 하고 Q 하고 D야 D. 그래서 알파벳 R E D. 그래서 R은 R.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. E 대표 소리. E. E는 뭐라고? E, E, 뭐라고? 여기선 대표 소리. D는
드 합치면 red, red, or red, red. 뭐라고요? Red. Red. Okay. 여기 or 할 때 어 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라져요. 다른 소리 만나는 거. 그래서 red, red. 자, 알파벳 R, A, I, N. R은 R. A는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. A, E, A, O. A, E, A, O. 여기서는 대표 소리 E.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I, E, O. 여기서는 대표 소리 E. N은 N. 합치면 Ra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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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죠, 비. 얘는 뭐였더라? 레드. 얘는 rain. 오케이. 그 다음에 알파벳 R-I-N-G. R은 R. I는 대표 소리 E. 자, NG는 뭐가 된다 했더라? NG는 그럼 합치면 ring. 뭐라고요? ring. 얘는 rain. 얘는 ring. NG가 뭐가 된다고? ring. 오케이. 계속해서 패드 하고.